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파워핸들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. 네, 망팁을 알려드리려고 함께합니다. 여러분, 이 꿀병이나 이런 유리병 같은 거 스티커 이거 제거하는 거, 와, 이렇게 잘 벗겨지죠. 이거 뜨거운 물에다가 플라스틱을 넣으면 녹잖아요. 유리병 같은 거 담궈 놓으면은 한 30분, 뭐 1시간 이상 담궈도 잘 나. 이렇게 안 벗겨져갖고, 잘 벗겨진 건 잘 벗겨지거든요. 그런데 안 벗겨진 건 안 벗겨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는데, 이렇게 드라이기로 한번 해봤어요. 그랬더니 세상에 너무너무 잘 벗겨져요. 한 1분 정도 이렇게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잘 벗겨져요. 그리고 이제 약간 풀기가 남아있죠. 그거는 이제 문질러서 해야 되는데 수세미로만 안 져요. 그래서 제가 드라이기로 이렇게 띄어가지고 그 띈 자국을 아세톤으로 하니까 저 밑에 풀 묻은 거 있잖아요. 그건 아세톤으로 발랐다가 한 5분 후에 하니까 잘 지더라고요. 수세미를 살살살살 문질러도. 그냥 문지르면 수세미를 아무리 문질러도 안 지거든요. 그래서 아세톤, 드라이기와 아세톤 있으면 아주 깨끗하게 벗겨내고 병을 쓸 수가,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를 벗기고 나서 아,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. 저런 거, 찐덕찐덕한 거, 저거는 뭘로 바르라고요? 아세톤. 아세톤 대부분 집에 다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걸 하고 이런 것도 드라이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더 잘 벗겨져요. 그래서 여러분들 유리병, 꿀병, 꿀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. 그래서 깨끗하게 제거를, 스티커를 해가지고 하면 더 깔끔하고 보기도 좋고 속 내용이 다 보여서 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함께 합니다. 저 위에는 위에도 저 위에 뚜껑도 드라이기로 해가지고 벗기면 돼요. 그래갖고 식으면은 이제 드라이기로 한 다음에 식어버리면 덜 벗겨지죠. 그래서 뜨거울 때 바로 벗기면 잘 벗겨집니다. 이렇게 여러분 활용을 하셔서 요긴하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. 제가 꿀이 담아있는데 조금 남아있는데도 벗겼어요. 실험을 하려고 처음에 하나만 하려다가 저렇게 그래가지고 발라놨더니 저 철수세미로 이렇게 문대니까 살살살 문대면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. 너무너무 깨끗하게 지워져요. 그래서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저기다가 조그만한 거 이제 뭐 효소도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저렇게 아세톤 발라가지고 신기하죠?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나요? 전 제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걸 한 거거든요.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나 모르지만 정말 제가 생각해서 했다는 게 참 기특해요.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괜찮죠?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요. 건강음식, 면역력이 좋아지는 음식, 또 뇌가 건강해지는 운동, 그리고 남녀노소 건강해지는 엘빙 건강운동, 바른 자세 운동, 그리고 웃음치료 운동, 다 여러 가지를 많이 제가 올립니다. 복합적으로.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도 올리잖아요. 아주 중요한 거. 그래서 웰빙 시대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 살자고요.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함께해요. 사랑해요.